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그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아래와 같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올 때는 참으로 어두웠지만은 이제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행실이 그 원주민들에게 빛처럼 다가와서 모든 어둠에 속한 행실들을 다 버리고 정말 그분이 그 살았던 그 행적이 그 원주민들에게 빛처럼 역사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서는 늘 어두운 행실이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가진 부패와 또 도덕적인 타락과 또 방탕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특별히 얼마나 요사이 덥습니까? 그 여름철에 불만 끄면은 윙 하고 정말 괴롭히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금방 들어와요. 어떻게 그 들어왔는지. 그런데 그 불을 켜놓고 있을 때는 모기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하다가 이 잘나고 불을 딱 끄면은 그 모기들이 그냥 그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잠을 설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참, 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참 힘을 쓸 수가 없지만은 어두운 곳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참 어두운 곳, 일부러 뭐 카페라든지 뭐 이상한 이러한 퇴폐적인 그러한 장소에 가면 일부러 불을 어둡게 해놔야 손님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낮에 범죄를 하는 것보다는 밤에 주로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둠의 영이 사람을 통하여 그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며 또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는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임하리라. 이 세상의 심판의 재앙, 그 재앙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방탕함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아소티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소티아는 단순히 지저분하고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킹 제임스 번역에는 썰피드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과식하고 탐식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루터 번역에는 프레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처먹는다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하고 탐식하는 그러한 낭비스러운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함 가운데 어찌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조심해야 될것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탐닉하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생식의 본능,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잠자리가 편안하고 이러한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탐닉하지 말라. 이 탐닉이라는 것은 무절제하게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원하는 것을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음식, 또 무절제하게 과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술도 그렇고 또 탐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건강에 해로운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절제한 음식이나 술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데 이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마약이나 술 같은 것은 우리의 뇌세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고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세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된. 성격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참 성격과 그 운명이 변화가 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또 무엇을 마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절제하면서 내삶 속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무절제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맨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라기 절제, temperance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제하는 것, self control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 얼마나 조심합니까? 운동선수들 그렇지요. 또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머리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파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런 걸 나누겠지만은, 두 번째로
마음이 둔화여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일을 너무 철제 없이 구하는 것. 여러분, 공부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무절제예요. 일을 하는 것도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너무 무절제하게 과로함으로 인해서 번아웃 신드롬, 탈진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귀의 터치예요. 첫째는 육신이 원하는 걸 탐닉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그 육신이 원하는 걸 탐닉하는 것이 바로 덫이라 이거다. 둘째는 집중하여 일은 많이 하지만 부자가 되려 하고 좀더 권세를 더 가지려고 하고 좀더 명예 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게 무절제해서 그 덫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삶,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경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사는 그 삶을 해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그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 될건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탐닉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내가 먹을 것, 야식 많이 하는 것, 몸에 좋지 않은 이러한 튀김이나 볶음이나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몸을 해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는 것, 밤에 많이 먹는 것, 이 비만의 아주 그냥 첩경이 아니에요, 첩경. 심장질환과 뇌질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무절제한 탐식에서 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철저해야 됩니다. 저는 벌써 한 6년째 점심을 금식. 금식하려고 한게 아니라 한몇 달, 한 3개월만 내가 점심 금식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식했는데 이게 금식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내 몸이 받지를 않는 거야. 집중도 안 되고 일하는데 남들은 야 점심을 잘 먹어야지 또 오후에도 일 잘하지.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아예 그냥 점심을 딱 굶고 한 끼를 굶으면서 일하니까 그 대신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다가 보니까 집중력도 잘 되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이 먹는 음식을 좀 절제했을 때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좋은 게 이마만큼 노폐물들 또 활성산소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해독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금식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절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마음이 어두운 데서 해방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깨어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냥, 아내가 그냥 빨리 일어나라고 그냥 잠을 막 깨웁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또 엄마가 막 졸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냥 깊이 좀더 자야 되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커튼을 활짝 열어버리면, 그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런 말만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러한 말씀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원히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죽은 것과 같아요. 영원히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침례를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과 장사 지낸 바를 말하는 것이요. 또한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속에 깊이 부부욱 들어가게 되면, 요사이 더운 여름철이라, 매일매일 한두 사람씩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 물속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류에 그 휘말리기도 하고, 헤엄치지 못해서 그냥 누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빠져서 익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 5분 정도만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다시 깨어나지를 못하는, 이게 뇌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뇌가. 뇌사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예외는 있어요. 예. 그러나 대개 5분 이상 숨을 못 쉬면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물 속에 빠져 있으면은, 다시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해도,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그 의식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까? 만약에 죽었다면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 지낼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책을 참 좋아하니까 내가 죽었을 때 관에다 내 성경책을 좀잘 갖게 해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러한 악기라든지 이런 걸또 넣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과거의 왕들은 죽으면은 사람들 노예들까지 노비들까지 같이 그냥 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행실이 죽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과 함께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뭐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옛사람의 행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옛사람은 죽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그 옛사람의 행실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행실도 같이 살아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김을 받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했던 것,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참 희한한 경험을, 과거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팝송이나 좋아했던 이러한 그 유행가라든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그냥 배짱이처럼 불렀던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게 되면 괴로워진다 이거예요. 그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실이 변화돼. 그래서 이제는 변화됐다는 것은 어떤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에요. 다른 형질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그래서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너희가 빛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 그 빛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한 사람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였는데, 사실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수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학교란 곳은 가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라 이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그 정부에 세금을 쥐어짜서 고열을 짜서 바치는 세금쟁이 세리였다 이거예요. 아, 나라를 위해서 세금 이 바치는 건 당연히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지에 쓰고 착한 사람들 또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러한 복지에 쓰는 게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내요. 그러나 세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게 바쳤다. 이 사람 그 대표적인 게 마태 아닙니까? 마태. 세리 마태. 그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겠느냐. 또한 여러분, 그 새로 당원의 그 일종인 게릴라 부대였죠. 민족주의자들, 독립군들. 이러한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떻게 이런 자들이 빛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자,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그 달빛이 어느 때 그몸이 되게 되고, 이젠 그 몸이 사라지게 되면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치 보름달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달의 빛은 사실 그 달 자체의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이 태양을 향하여 어떤 방향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정방향으로 있으면 보름달이 되고 45도, 15도 이렇게 점점점 비껴지면은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 초생달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빛을 바라느냐, 또 지구에서 바라볼 때 그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달빛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양 대신 주님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환하게 밝게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강력하게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비스듬히 받으면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으면 그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빛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이 제 서재에 보면은 자그마한 화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장소를 이렇게 때로는 이게 이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바꿔놓으면은 희한하게 그 이쪽으로 향했던 그 이파리들이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이게 또 옮겨요. 또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또 이쪽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화초에는 이 태양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태양 에너지. 그래서 모든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산소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여러분 사과가 이제 자라가야 되면은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에 2년, 3년 되게 되면은 이제 사과 나무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과가 생기는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과 나무가 그 열매 먹습니까, 자기가? 자기 열매 맺었다? 아니잖아요. 누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열매가 많이 나면 그 농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많은 소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이것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 사과 잘 먹으면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이러한 항산화 효소들, 바이타민들이 풍성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란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열매가 그 먹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열매로 나타날 때 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면 무엇을 위하여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 나타내는 태도에, 저 자매, 저 형제는 참 착해. 응?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할때 어떻게 하면 이웃으로부터 뭐를 좀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득을 얻어볼까? 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늘 탈취하는 자나 경쟁자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좀 착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깨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양,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그 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의로운 열매인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뭡니까?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정의롭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행실이 이제는 이웃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의롭지 못해. 이건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무에 달리셔서 정죄함을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있는 것이 의로움이라. 또세 번째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성.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참 진정성이 있고 솔직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을 이웃으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착한 자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참저 사람은 신뢰감이 있다. 의로운 자다. 나와 같이 뭔가를 공감하는 그 연대감을 가지게 한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러한 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그 주님의 성품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벽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라는 그 의식, 권위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어떤 그러한 의식, 그분 스스로 권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너무나 그분은 공동체의 그 의식 안에서 연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 솔직하시고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실해요. 오늘은 좀 막 기분이 어떨까? 아, 이거 뭐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 이런 게 아니고 늘 항상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은 자의 특징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간다 이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한 때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행적, 내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인치유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 걸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옛사람과 함께 땅에 내 자신을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삶 속에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은 이미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 그래서 그 과거의 행실이 이제는 다시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있게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 이미 영접하여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 일어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질병과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친히 여러분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탐닉하고 방탕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각색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조상의 유전된 죄악에서부터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자가 있는 자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지만은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젠 아픈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모든 질병과 죄악에서 해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